예, 지난 에피소드까지 해서 여기 있는 모듈들, 코어 모듈들의 로직들을 쭉 살펴봤어요. 상당히 재밌죠? 상당히 재미있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좀 불필요한 부분도 들어가 있긴 했어요. 그리고 로직 구조도 조금 깔끔하지 못한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수정할 거예요. 물론 책을 쓰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쓴게 아니라 아주 여러 차례 막 수정하면서 이렇게 코드가 여기까지 왔겠 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듬을 거예요. 일단은 렌더링 부분은 제외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갈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니까. 우리 강의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내용이 있죠. 뭘 한다고 했었나요? ABC 프로그램, LBC 프로젝트 강의 수업을 진행할 때 ABC 프로젝트의 코드들을 계속해서 반영을 해 나가겠다고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앱스에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앱스 투두 있고 ABC 있고 쭉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스쿨 파트에 요 우리가 지금 했던 부분을 그대로 응용을 하면 딱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딱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기 있는 거 코어 부분이죠. 코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카피 해서 스쿨에 그대로 갖다 넣을게요. 페이스트. 그렇죠? 제대로 동작하는지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IX 들어서 CD apps의 스쿨의 IX 들어서 실로 구동을 해보자. 구동을 해서 빙글빙글 처음 컴파일을 하는데 뭔가 에러가 좀 있습니다. 뭔가 에러가 있는지 보죠. 퀴즈의 요 파트에 아마 에러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살짝 공드는데 데이터베이스가 not found. DB를 우리가 설정 안 했습니다. DB 설정 안 했다 하더라도 요거 코드 테스트는 제대로 돌아갈 거예요. 볼까요? 쭉 해서 애더 템플릿까지 애더 템플릿까지 자 네임 싱글 디지트 에러 비포 네임 그러네. 여기 콤마를 안 넣어줬군요. 다시 퀴즈 해서 자 이제 제대로 떴나요? 그렇죠. 깔끔하게 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안 봐도 잘 돌아갈 거예요. 이메일 넣어볼까요? 그래서 기술 레코드까지 그렇죠. 깔끔하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렌더링 부분은 뺐습니다. 렌더링은 나중에 뷰 모듈로 뷰 부분으로 옮길 거예요. 옮길 거고 그리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고 그리고 UID를 추가했죠. 그죠? 우리 템플릿에 이제 UID를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UID 부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 UID를 써서 나중에 이걸 액토에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투두 여기다가 뭘 하나 넣을까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이죠? 메모 점 텍스트 해서 우리 해야 될걸좀 간단히 적어 볼게요. 그래서 Move 1 Move rendering parts from core에서 to live view로 옮기고 live view 뭐죠? 옮기고 자, 두 번째는 use UID of template 수로 바꾸죠. UID 필드. 템플릿이 쓸 자리에 있는 UID 필드의 값을 대신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템플릿 들어올 자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UID만 달랑 들어오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죠. 자, 그리고, 퀴즈에 보면, 처음에 템플릿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해를 하면 다 쉽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여기도 필드로 되어 있는데, 이 필드는 퀴즈의 필드예요. 그죠? The page of 퀴즈이고 그리고 여기 필드는 얘는 템플릿의 필드예요. 템플릿.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그냥 여기다가 템플릿 필드라고 하는 게 낫죠. 템플릿 필드. 마찬가지. 또 템플릿 필드. 그죠? 얘는 퀴즈 필드니까 마찬가지. 퀴즈 필드. 퀴즈 필드. 이렇게 하면 깔끔하잖아요. 그죠? 그럼 주석을 달 필요가 없죠. 엘릭스의 모토 중에 하나가 코드로 주석을 대신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철학이에요. 코드를 깔끔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주석을 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주석을 달지 않아도 로직을 알 수가 있죠. 안 그러면은 헷갈리잖아요, 상당히. 저도 처음 볼때 되게 헷갈렸어요. 왜 같은 필드가 같이 들어가 있지? 했었는데. 이것도 리팩터링. 사소하지만은 조금씩 고쳐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됐죠? 여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코딩해 나가면서, 이 책을 학습을 해 나갈 거 아니에요? 책을 학습해 나가면서, 어디 갔나요? 우리 책. 학습해 나가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마다 배운 내용을 그대로 우리 ABC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추가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 에피소드는 바운드리, 서브예요. 서브 모듈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서브 모듈도 우리 스쿨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슈퍼바이저도 추가하고 우리 공부할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할 거는 이제 서버입니다. 서버는 바운드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서버의 역할은 뭐예요? 서버의 역할은 컨커런시 유지하는 게 제일이에요. 컨커런시.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manage state of each user. 각 사용자의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것이 서버의 역할입니다. 그죠? 코어는 뭐예요? 코어는 얘는 하는 역할이 update the state of a user. 그죠? 그리고 어떤 사용자의 스테이트를 지금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예제에서 스테이트는 뭐예요? 스테이트는 퀴즈입니다. 그죠? 이걸 토큰이라고 불러요. 토큰. 퀴즈가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클락 어플리케이션, 우리 클락 만들었던 예제에서 데이터, 인티저, 숫자 하나가 했던 역할과 똑같아요. 그죠? 자, 인데, 그리고 이제 다음 에피소드에 서버를 다룰 것이고, 그런 다음에 슈퍼바이저를 다룰 거예요. 슈퍼바이저 다루고, 서버 얘기하고, 서버 학습하고, 슈퍼바이저하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액토를 좀 조금 다룰 겁니다. 많이 다루진 않고 조금 다룰 거예요. 그런 다음에 테스트 부분 이렇게 진행할 텐데. 어쨌거나 학습을 진행을 해 나가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학습해 가면서, 새로운 부분들, 새로이 공부하는 내용들을 다 추가해서 여기잖아요. 재밌는 주제 여기서 나와요. 파트 2. 파트 2에서 배우는 내용들도 또다시 우리 ABC 시스템에 이렇게 하나씩 적용해 나갈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개선된 형태로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마실 때쯤이면은, 뭐래요? 그래, 우리나라 100만 명 학생 수가, 우리나라 학생 수가 450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구체적으로 있어요. 우리 이번 이 책의 목표, 이번 강좌의 목표, 이 강좌 디자이닝 엘릭스라고 하는 디자인 엘릭스라고 하는 강좌의 목표는 우리나라 학생 인구가 400만에서 450만 전후일 겁니다. 450만 전후인데 이 학생들 학습자 모두에게 초등 1년부터 해서 대학 4년이죠. 대학 4년까지 학습자 모두에게 다른 과목 말고 일단 수학입니다. 수학하고 컴퓨터 과학의 매주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테스트를 제공할 수 있는, 테스트를 제공할 서버를 구성하는 것. 구축이라 그럴까요? 구성이라 그럴까요? 이게 우리 이번 강좌의 목표입니다. 이번 강좌를 마쳤을 때는 이렇게, 물론 시험 문제는 준비가 안 되겠죠. 시험 문제는 준비가 안 됐지만 시스템은 다 완성이 될 거예요.